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경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골목 쪽에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자체는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요래 쓰레기가 많습니다. 자, 이 있는 자체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주차장이 보이죠? 여기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쫙 보입니다. 이 난로를 와시 가지고 이런 데를 쓰레기를 지금 다 내밀고 갑니다. 쓰레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거의 한 이게 한달한 보름 정도 이상 정도 됩니다. 제가 앞에 풀다 깎아내고 다 깨끗하게 했는데 또 이렇게 갖다 버려놨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뒤에 이렇게 청소를 나가서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.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, 참 개선 부러지던데. 여러분들 진짜 제발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. 나는 키우기 바쁘고, 풀 깎기 바쁘고, 2봉투 정도는 나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 2봉투 정도는 나오겠는데, 지금 집에서 제가 마대를 하나 빼안 가져왔습니다. 하나 더 가져와서 마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손대는 거 마대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. 아따 하네, 쓰레기 없네, 이런 나오나 아따 나라 좀. 아따 하네, 왜 이래 무겁노. 참네, 과연 무거워. 아이고, 이래 안 버리고 좀살수 없나? 이게 한 날에 갖다 놓은 쓰레기거든요, 여러분들. 제가 잘 알죠. 이게 한 날에 갖다 놓은 쓰레기인데. 아, 이거는 뭐야, 이거? 아이고, 냄새 지독하네. 아, 이거는 냄새가 장난 아니네. 이거 자체가, 뭐, 곰국 같은 거 해먹는 것 같는데, 이렇게 뭐, 뼈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, 저거네. 생선이네요, 생선. 생선을 이렇게 묶고는 이 박스대기채로, 이렇게 갖다 놓고 갔습니다. 이걸 버려놓고.
이게 한날에 다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생선배 이거 무슨 생선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생선 이 무슨 생선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엄청나게 크네요. 여기 자체가 와 딱 입도 막 굉장합니다. 막 이빨이 이빨을 보면은 아구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이빨을 보면은 아구 같기도 한데 요놈 빼 보면은 아구 같아요. 요놈 빼 보면은 아 진짜 이거 너무하다 너무해. 아이고 너무하다 너무하다 왔다 매해.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. 저것도 맞아요. 아이스박스에 있는 거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